2019년 3월 9일과 10일 광림아트센터 장촌홀에서 펼쳐지는 브라보키즈 대리구출 대작전! 이곳에서 요괴메카드와 함께 브라보키즈 친구들의 특별한 무대를 만날 수 있대요. 어디서 한다고? 광림아트센터 장촌홀 2019년 3월 9일과 10일 친구들, 그럼 브라보키즈 베리구출 대작전에서 만나요. 안녕! 기대된다. 목기롱도 기대된다. 그게 있었지. 힘껏 들이받는다. 버팅카우. 뭐임? 내 뿔이 저기 있는데 어떻게 버팅카우를 써? 아차차차차차 깜빡했다. 정말 웃기는 콤비군. 공격에 자기가 당하다니 그 어려운 걸 야찬 선수가 해냈군요. 아유 창피. 게다가 단난불패가 헤비보든에서 풀려났습니다. 반다인 선수의 정령은 셋, 나찬 선수의 정령은 둘입니다. 실력도 차이 나는데 수적으로도 불리하네. 어우가 아니라고. 어차피 우승은 반다인 선배야.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부터 반다인 선수의 무차별 공격이 예상되는데요. 과연 나찬 선수가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지 흥미롭게 지켜볼까요? 숫자라면 우리도 안 밀리거든요. 이찬순이 분신술 몬키즈 출동! 소용없어. 지난번 리안과 대결하는 걸 보고 힌트를 얻어서 진짜 이천승우에 표시를 해놨거든. 사라져라, 빠뿅! 어디 갔지? 잘 찾아봐. 에? 리안 선배랑 경기할 때 없었잖아. 그 자리에 없었을 뿐 너희들 경기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분석을 끝내놨지. 자, 이천숭이들 바지 뒤를 확인해 봐요. 왜 다 날 봐? 오호라, 저 녀석이 진짜 공주야! 파이널 어빌리티. 를 수놓아라, 여의주 슈팅 스타! 어떡하지? 이천숙이를 도와줘! 이 화산처럼 쏟아내는 불덩이! 스피드 파이어! 스피드 파이어! 강강강! 파이널 어빌리티! 뭐든지 막아낸다! 당랑 커피! 육탄 공격으로 나오신다면 나도 자신 있게! 나찬 형님 부탁해요! 저돌적인 공격! 와일드보어 대시! 후다! 으하! 날려버리겠어? 와일드보어 대시! 번도 해지 엄청난 속력입니다! 이대로 가면 당랑불패가 위험하겠는데?
않아요. 타나토스, 지금이야! 나와라, 돌의 장막! 믿긴 줄도 모르고 잘도 물었군. 아, 폭주에 이어 번도야지까지. 그냥 스스로 무너지고 마네요. 번도야지가 달려들 때 나찬 선수가 막았어야 되는데 경험 무적을 드러내는군요. 하지만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란 말이 있죠. 나찬, 항복을 하면 받아주겠다. 정말해! 난 끝까지 싸울 거야! 그러면 여기서 끝내야겠군. 무신군! 비상사태! 비상사태! 정체불명의 요괴가 요괴 저장고를 습격하고 있습니다. 배틀필드에 계신 학생분들은 속히 아카데미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체불명의 요괴가... 배틀필드 때문에 정신없는 사이에 요괴가 들어왔나 보군요. 만약 요괴 저장고에 봉인된 요괴 에너지가 풀렸나면...